그래서 힐링 남매가 나섰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어머니. 근데 평소에 항상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갈 때도 그냥 무조건 가방을 짊어지고 나가요. 가방을 메면 뒤에서 이렇게 땡겨주는 기분 느끼니까 그냥 메고 다니고. 그 맛에. 평소에 어머니 메시는 가방 있으면은 좀 확인해볼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기다가 여름에는 물도 넣고 이래갖고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더 무겁게 해가지고. 여기다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메는 순간 딱 이렇게 서지는 거 같아요. 억지로 펴는 거죠, 억지로. 하나도 도움 안 돼. 위에서 놀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나빠져. 무게는 그대로 등과 허리에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는 이 무거운 물건을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자꾸 앞으로 숙여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이게 어깨도 안 좋고 또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뒷목이라든지 머리까지 근육이 땡길 수 있기 때문에 편두통도 잘 생겨요. 그러면 가방 내려놓으시고요. 네. 어떻게 걸으시는지 저희가 여기서 살짝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허리 구부러지고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골반도 오른쪽으로 빠져 있고 보통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셔야 되는데 뒷짐을 맞아요. 지고 걸으세요.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시려고 네. 그러나 봐요. 손주를 아직도 없고 다녀요. 거짓말. 다쳐요. 압박골절. 다쳐. 할머니하고 탁 올 때에 넘어지면서 압박골절이 많이 살짝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손주들 많이 많이 안아줄 수 있도록 그대로 괜찮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여기도 툭 튀어나왔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만져볼 테니까. 네네. 이런 데가 많이 아프지. 여기. 예. 처음에 아프기는 무릎부터 아팠어요. 근데 네. 허리가 아프면서 이게 눌리나 봐요. 허리가. 허리가 눌리니까 여기가 마비가 와요. 감각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네. 집어뜯어도 안 아파요. 협착증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감각도 떨어지고 저리고 아프고 한 다리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이 보든 말든 그냥 이렇게 툭툭 치면은 이 자극을 받으면서 네? 막혀있던 혈액순환이 뚫어지는 거예요. 지금 TV 보면서 해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남들 안 보고 집에 있을 때는 발박수까지. 이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극을 주면은 혈액순환이 좋아. 어머니 그럼 평소에 그럼 뭐 일은 다니세요? 나이 잡순 양반들 반찬하는 게 힘들어하고 싫어하잖아요. 반찬 떨어진 집 가서 반찬 몇 가지 해주고 오고. 도움이. 네. 한 시간에 얼마 정도 받았는지. 만 원 주는데 그걸 강남 쪽 가니까 15,000원 주더라고요. 네. 3만 원씩 받으면 뭐 애기 과자값이라도 벌으니까. 더운 값이 더 나가. 맞아요.